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여름 휴가철 항공권 구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올 상반기 8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비자원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더 많이 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양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의 동물보호소에서 사용한 고양이 사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사료 제조업체가 멸균 살균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제조와 판매 중단,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동향을 보면 7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올랐습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